다음 커플 갈게요. 자, 다음 커플은요. 다음 커플은 조 디마지오라는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하고요. 마린님 멀로 해요. 한때 마린님 멀로의 남편이었던 조 디마지오. 그래서 일단은 조 디마지오하고 마린님 멀로를 따로 소개할게요. 자, 조 디마지오는 1914년에 태어나서 1999년까지 살았어요. 굉장히 오래 살았죠. 캘리포니아 출신이고 뉴욕 양키스에서만 뛰었어요. 뉴욕 양키스에서만 1936년부터 1951년까지 뛰었는데, 문제는 1943년부터 1945년까지는 태평양 전쟁에 참전한다고 입대를 해가지고 야구 선수 커리어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태평양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키스의 프랜차이즈 스타고요. 이조 디마지오의 업적 중 하나로는요, 현재까지요 연속 안타 경기를 제일 길게 이어간 사람이에요. 56경기 연속 안타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통산 타율 3할 2푼 5리, 통산 OPS 9할 7푼 7리, 통산 361홈런 1537타점 2214안타. 3000안타는 못했네. 그래서 원래 9남매 중 8째였어요. 어부 출신이었고요. 어부 출신이었는데 야구 선수가 돼요. 원래 형이었던 빈스 디마지오가 샌프란시스코 실즈라는 팀에서 뛰었어요. 당시 샌프란시스코는요, 메이저리그 팀이 없었어요. 뉴욕 자이언츠가 1950년대에 내셔널리그 서부지구로 가게 되면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됐죠. 그래서 원래 빈스 디마지오가 유격수가 된 거예요. 근데 아니, 형은 유격수 아니었어요. 근데 시즌 3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유격수 빈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빈스가요, 동생인 이 조를 추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 좀 좋다 해가지고 일단 계약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샌프란시스코 실즈는 당시는 마이너리그 구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계약을 해요. 1933년에 계약을 했고, 마이너리그 역대 2위 기록인 61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팀들이 디마지오를 데려가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1934년에 디마지오가 택시에서 내리다가 무릎 부상을 당해요. 택시에서 내리다가 무릎에 금이 갔어요. 황당 부상을 당해가지고 뉴욕 양키스를 빼고 나머지 팀들이 영입전에서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2만 5천 달러라는 헐값으로 디마지오를 계약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에 1936년에 데뷔를 하는데요. 당시 루 게릭이 타선에 있었을 시대예요. 이때는 루 게릭이 아직 살아있을 때예요. 루 게릭병 생기기 전에. 그래서 뭐냐, 1937년에 타율 3할 4푼 6리에 46홈런 167타점으로 홈런을 쓰는데요, 이46홈런 기록이 2004년까지 안 깨져요. 양키스가 의외로 홈런왕 중에서 그렇게 많이 뭐냐,
홈런을 친 오른손 타자가 안 나와요. 조 디마지오는 홈런이 46개였는데 단일 시즌 역대 오른손 타자 2위예요. 물론 이제 양키스에서 베이브 루스가 한 시즌에 60개 친 적이 있고 그 로저 메리스가 61개인가 62개인가를 친 적이 있어요. 베이브 루스 기록을 깼어요. 근데 이제 둘 다 왼손 타자예요. 베이브 루스하고 로저 메리스는. 그렇고 2005년에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48개를 치면서 이 오른손 타자 단일 시즌 기록을 깨요. 2005년에 에이로드가 MVP 받죠. 양키 스타디움이 베이브 루스에 특화된 그 경기장이어가지고 왼손 타자들의 홈런 치기가 훨씬 더 좋은 경기장이었어요. 지금은 좀 밸런스가 조절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경기장에서 에이로드는 거의 뭐 그 정도 홈런을 때린 거야. 물론 약발이었다는 게 좀 증명이 됐지만. 그래서 이제 디마지오는요 1939년에 그 3할 8푼 1리에 30홈런 126타점으로 타율 기록하고 MVP 때리고 그리고 1941년 5월 15일부터 그 56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는데요. 근데 이 연속 안타 그 기록 중에는요 그것도 있어요. 상대 내야수의 얼굴을 맞고 떨어진 행운의 그 안타 이런 것도 있고 경기 마지막 타석에서 안타를 치는 그런 날도 있었고 그 상대 투수가 안타 안 내주려고 그 이 디마지오한테 억지로 스트라이크 존을 크게 벗어난 공을 그냥 고의로 막 바깥으로 찔러버려 막 이런 거. 근데 그거를요 고의적으로 밖으로 벗어난 공을 진짜 어거지로 그냥 이렇게 어거지로 그냥 이렇게 그냥 딱 쳐서 넘긴 적도 있어요. 그 고의사고를 어정쩡하게 던지다가 그 안타 맞은 선수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하마터면요 다른 팀에서 뛰던 동생이 안티가 될 뻔했어요. 돔 디마지오 다이빙 캐치로 타구를 잡아내서 기록이 중단될 뻔한 적도 있었대요. 이때 조 디마지오가 한 말, 엄마를 고소해야겠구나. 그리고 언제는요 경기 기록원이 아, 그 타구에 대해서 이거는 실책으로 해야 되느냐 안타로 해야 되느냐 거기서 안타를 선택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6월 29일에는요 워싱턴 세네터스 당시 월터 존슨이 뛰고 있던 팀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디마지오의 방망이를 누군가 훔쳐간 거예요. 그러면 안타를 못 치겠지 하면서. 그래서 디마지오가 야, 그 팀 동료한테 야 일단 네 방망이 좀 빌릴게. 그리고 경기 끝나고 장례 방송을 했어. 그리고 방망이 되찾았어. 그래서 7월 16일 클리브랜드 인디언스를 상대로 56경기 연속 안타 기록을 때려요. 이제 그 다음날 그 인디언스 내야진이 너무 수비를 잘하는 바람에 3타수 무안타가 되기 시작했지만 근데 문제는 디마지오는 그 이후 그 다음날 다시 또 16경기 연속 안타 기록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활약으로 당시 테드 윌리엄스가 타율이 4할 6리였거든요. 그 테드 윌리엄스가 유명한 이유는 그거잖아요. 마지막 정규 시즌 4할 타자. 정규 시즌 4할 타자가 테드 윌리엄스가 마지막이에요. 그러고 MVP를 또 따요. 디마지오가 계속 MVP를 땄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1942년에 1년 더 뛰어요. 그리고 그 1943년에 미군에 입대를 해요. 태평양 전쟁에 참전을 해요. 근데 그 조 디마지오는요 디마지오는 그 전투병은 아니었어요. 전투병은 아니고
방망이를 들고요, 부대의 위문을 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위문 경기? 위문 자선 경기? 뭐 이런 거였나 봐요. 그리고 이제 태평양 전쟁 끝나고 1946년에 다시 양키스에 복귀했고요. 근데 1946년에 처음으로 삼화를 못 찍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전쟁 때문에, 군복무 때문에 3년의 그 공백이 있었잖아요. 해야 그렇고. 그 다음에 1948년, 47년에 다시 MVP가 돼요. 근데 이때는 원래 기록상으로는 테드 윌리엄스가 더 좋긴 했어요. 보스턴 레드삭스 선수. 근데 기자들은 디마지오하고의 사이가 훨씬 더 좋아져가지고 디마지오한테 MVP를 줬어요. 자, 그런데 이제 1949년에 디마지오가 팔꿈치가 아파서 전반기를 쉬어요. 근데 이제 양키스하고 보스턴 레드삭스가요, 디마지오하고 테드 윌리엄스 맞트레이드 하자 하니까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요구를 해요. 야, 그러면 요기 베라까지 데리고 와라. 요기 베라가 한몇년 전에 죽었을 거예요. 그 명언 있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응?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그 명언을 남겼던 요기 베라 포수거든요. 걔까지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트레이드가 결렬이 돼요. 그리고 이제 디마지오는 1950년에도 3할 1리에 32홈런 122 타점을 치는데, 근데 문제는 그 이듬해 2할 6푼 3리에 12홈런 71 타점으로 기량이 급격히 떨어져요. 그리고 양키스가 재계약하자고 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은퇴를 해요. 디마지오가 은퇴하고 나서 나온 타자가 미키 멘틀이에요. 그 미키 멘틀은 이제 그 메이저리그 그 스위치 타자 역사에서 홈런을 꽤 많이 친 선수죠. 그 미키 멘틀도 명예전당 들어갔고, 그 치퍼 선수도 명예전당 들어갔죠. 역시 스위치 타자. 그러니까 디마지오가요, 원래 중견수였어요. 근데 말년에 우익수로 미키 멘틀이 들어오니까 디마지오가 예감을 했대요. 언젠가는 내가 밀려나겠구나. 그럴 바에는 은퇴를 하자.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메리칸 리그가 지명 타자가 도입된 게 1973년부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투수들도 오타니처럼 타격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디마지오는 은퇴를 한 다음에요, 이제 마릴린 먼로하고 결혼을 했다가 274일 만에 이혼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근데 문제는요, 법적으로는 이혼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되게 좀그막 연락은 하고 지내요. 연락을 하고 지냈고, 계속 그런 친구로서 지냈고, 디마지오는 마릴린 먼로한테 자기 우리 다시 같이 살래? 했는데 이때 이제 수락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마릴린 먼로가 이제 재결합 다시 집을 합치기 3일 전에 죽어요. 그래서 이제 먼로의 장례를 조 디마지오가 주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았대요. 마릴린 먼로 무덤에요, 일주일에 세 번씩 가서 장미꽃을 놓고, 말년에는 남한테 부탁해서라도 꽃을 하루 일주일에 세 번씩 놓게 했대요. 이제 죽기 전에요, 난 두렵지 않아. 마릴린 만날 건데 뭔 걱정이야. 그리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 이제야 마릴린의 곁으로 갈수 있겠구나. 근데 문제는요, 그 274일의 그 결혼 생활 동안에 마릴린 먼로를 수도 없이 때렸어요. 그래서 마릴린 먼로가요,
흉터하고 멍을 감추려고 화장을 엄청나게 짙게 발랐대요. 근데 이제 디마지오가 그냥 때렸겠어요? 야구방망이로 때렸겠죠? 그렇고요. 그리고 뭐냐? 디마지오의 아들인 조 디마지오 주니어는요, 아빠하고 같은 해에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 뭐냐? 디마지오 주니어가요, 이제 자기가 목격했던 그 가정폭력을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양엄마였던 마릴린 먼로를 그 동정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제 마릴린 먼로 1926년에 태어나서 1962년에 만 36세로 죽어요. LA 출신이고요. 그 디마지오하고는 그 잠깐 결혼해요. 죽어서도 슬픈 여인이 됐죠. 그래서 그 마릴린 먼로는 한국 전쟁 때 주한미군 부대를 방문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마릴린 먼로가 얼마나 그 이제 사랑에 있어서 상처를 받았냐면요. 일단은 엄마가 정신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생아로 태어나요. 사생아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그 뭐냐, 아빠가 있겠지만 아빠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사생아. 그래서 그 고아원에 있었고 양부모 집에 있었는데 양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대요. 그리고 그 너무 환경이 힘들어가지고 학교 연극반 친구였던 제임스 도어티하고 16살에 결혼을 해요. 하지만 4년 만에 헤어졌고요. 4년 만에 헤어졌는데요. 이 결혼 생활 어떻게 하냐면요. 멀로를 맡아서 기르던 그 위탁 가정의 부모가 이제 멀리 이사를 가게 돼요. 근데 법적 문제로 멀로를 데려갈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어린애를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당시에 사귀던 남자친구랑 결혼을 시켜버린 거래요. 그러다 이제 1944년에 방위산업체에서 페인트 분무기 뿌리는 일을 하다가 부대 사진작가가 "오, you are so sexy" 하면서 "당신 모델 해볼 생각 없나?" 해서 모델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달력에 막 누드 모델로 막 그렇게 막 찍었대요. 그리고 1947년, 쇼킹 미스 필그림이라는 영화에 출연하면서 영화 배우가 돼요. 그러다 이제 배우가 됐고, 그 1953년에 나이아가라 주연이 됐고요. 이때 20세기 폭스라는 그 컴퍼니에서 멀로가 엉덩이를 실룩실룩 흔들면서 그 걸어가는 그 멀로워크를 딱그 부각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그 인기를 얻게 되죠. 그래서 각종 영화에 그 출연을 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멋이냐 좀 여성운동 이런 거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자, 그렇고 그래서 1942년에 짐 도어티하고 그첫 번째 결혼을 했었는데 그
뭐냐, 이우청년하고 그냥 급하게 짝을 맺어준 거. 근데 4년 만에 멀로가 모델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문제로 짐 도어티가 헤어지게 돼요. 그래서 도어티가 한 말, 여전히 그녀를 사랑합니다만 그녀에게 빠지진 않았다. 그래서 이제 멀로는 조 디마지오가 은퇴한 이후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274일 만에 이혼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디마지오는 이미 은퇴한 상태였고 멀로는 한창 그 절정의 인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멀로가 많은 그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환호를 받을 때 당신은 이 기분 모를 거야 하니까 디마지오가 어? 나잘 아는데? 이런 적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둘다 이제 자존심이 세니까 서로 부부싸움 많이 하다가 결국 디마지오가 야구파 딸을 동원해서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막한 거지. 그래서 얼굴에 막 그런 멍을 감추려고 화장을 짓겠다 그래요. 거기다 이제 한국전쟁 때 한국 위문 공연을 왔을 때부터 조 디마지오하고 마릴린 먼로의 사이는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아, 이때 이미 결혼했네. 그 뭐냐? 그 부상으로 쉬어야 했던 이제 디마지오가 이제 멀로랑 같이 일본에 가요. 전지훈련 겸 팬사인회로. 근데 문제는 계획 없이 한국 최전성 장병 위문 공연 제의가 들어왔고 멀로는 글로 가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뭐냐 디마지오는 이때부터 멀로를 더 집착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원래 재결합하려고 했는데 재결합 3일 전에 죽었다고 하죠. 그래서 케네디 가문의 형 동생과 멀로의 스캔들을 사실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하고 악수를 거절을 했었고요. 자기가 지켜줬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했다 하고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릴린 먼로는요, 사실 이제 디마지오하고 이혼하고 나서요, 아서 밀러라는 그 극작가하고 또 결혼을 해요. 총 결혼 세번 해요. 세일즈맨의 죽음 희곡 작가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밀러가 메카시즘에 휘말렸어요. 그래서 근데 밀러도 나중에 이혼 이후 전락 이후라는 작품을 발표하면서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멀로는 이제 세 번째 이혼 뒤에요. 이제 촬영 중에 대본을 못 읽을 정도로 막 각성제를 먹고 막 술을 마셔. 되게 충격이 컸나 보죠. 그러다 이제 막 영화 촬영을 고의로 펑크내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생일잔치 가서 막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영화 촬영장 이런 데서도 막 해고돼요. 그래서 이제 은둔 생활 동안 약물을 막 끊었다. 재기의 노력을 했다. 뭐 그랬다고. 근데 문제는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그 생일 파티에서요, 마릴린 먼로가요, 속옷을 안 입고 꽉 끼는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요. 자, 꽉 끼는 드레스에 노브라면 보이겠죠? 그래서, 땡큐 미스터 프레지던트! 라는 자작곡을 불렀어요. 그게 존 F. 케네디하고 마릴린 먼로의 마지막 만남이었다고 해요. 해간. 그래서 마릴린 먼로는 잠깐만요. 저좀 잠깐만.
자체 검열 좀 한번 좀 해볼게요. 이거를 좀 뭐냐 보여도 될런지 한번 좀 확인 좀 해볼게요. 꽉 꼈다는 드레스거든요. 안 되겠다. 자체 검열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1962년 8월 5일에 가정부가 신고를 해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마릴린 먼로는 그녀의 방 침대에서 나체로 죽었어요. 근데 이제 마릴린 먼로가 원래 버릇이 있대요. 잘때 옷을 안 입고 잔대요. 그래서 잘때뭐 입고 자느냐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샤넬 넘버 5라고 그 대답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입고 향수만 뿌리고 산다.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수면제 과다 복용에 의한 사망으로 되어 있어요. 막 현장에 수면제통이 막 엄청나게 있었고, 막 전화기 붙잡은 채로 엎드려 있었다고. 근데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전화를 걸었는데,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은 그때까지 그녀가 죽을 거라고 생각 못했던 거래요. 그래서 로버트 케네디 전 대통령 후보하고 친했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조 디마지오는 케네디 가문을 평생 증오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릴린 먼로는 그 입가에 그 애교점 그 있잖아요. 막 그걸로도 막그 유명하고요. 그리고 뭐냐? 약간 인생사가 약간 최진실 씨하고 약간 좀 그렇지 않아요? 한 시대 정점의 여배우였고, 야구 선수하고 결혼했다 이혼했고, 그리고 30대에 자살했고, 최진실 씨는 39에 자살했죠? 그 이후 이제 조성민 씨도 그 결혼했다 이혼하고 막그 야구 선수로 또막 재기했다가 또 자살하고. 하여간 약간 그한 미국판 최진실 한번 그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는 한 커플을 급히 투입시키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이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